고정 카리스마로 안방 극장을 바로잡았던 팔색조 매력남 김남길 씨가 오랜만에 섹션 TV를 통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특별한 만남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오늘 이거 공항에 아주 굉장한 분이 조용하게 입국을 하신다는 지금 섹션이 입수를 하고 지금 막 따라왔습니다. 느리라고 빨리 늦었어요. 일본발 비행기가 도착을 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범상치 않은 분위기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도착한 것 같은데요? 멀리서도 눈에 띄는 이 멋진 남자 바로 김남길 씨였습니다. 남길 씨, 반가워요. 외국 체류 생활하다가 두 달 만에 한국에 온 김남길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들렸다가 라스베가스도 갔다가 일본 가서 좀 촬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스타들의 패션이 이슈가 항상 되는데 오늘 좀 포인트를 주신 게 어디가 있을까요? 포인트는 없고요. 네. 입고 다니는 거 그냥 편하게 입고 왔어요. 저도.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신다고요? 그냥? 원래는 추리닝인데 어디로 가십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못다 한 화보를 오늘 표지를 찍는 것 때문에 거기를 가서 지금 화보 표지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외국 관광객들도 김남길 씨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특히 이 여자분 정말 좋아하시죠?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는 우리의 김남길 씨입니다. 네, 촬영을 위해 공항을 빠져나가는데요. 남길 씨, 이따가 봐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캘리포니아 해변 등지에서 진행된 이번 화보에는 김남길 씨의 다양한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사진들과 함께 일기도 수록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늦은 저녁 스튜디오에 도착한 우리 김남길 씨, 여독을 풀기도 전에 촬영 준비를 하는데요. 김남길 씨를 오랜만에 보는 건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너무들 반가워합니다. 김남길 씨 보는 게 떨리더라고요. 김남길 씨 애정표현, 제가 좀 부럽네요. 제가 할게요. 드디어 촬영 준비를 마친 김남길 씨, 아주 멋진 모습이죠?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적인 것보다 좀 진실이 좀 담겨있는 얼굴 표정이나 뭐 그런 정도? 촬영이 시작되자 김남길 씨는 특유의 미소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촬영장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렬한 눈빛은 마치 비단이 살아온 듯한 하는데요. 모두 김남길 씨의 매력에 빠져든 것 같죠? 당신 인터뷰 진짜 처음입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처음입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모습 보니까 또 이렇게 좀 풍상복을 입는 모습 저는 이제 굉장히 처음 뵙는데 몸매가 거의 뭐 8등신이십니다.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거죠? 저 관리는 부모님이 그냥 놔주셔가지고. 유전이에요? 예, 예. 아버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이야, 유전자가 잘 타고나야 되는 거죠. 세계 최대의 유량을 자랑하는 아마존 강은 조회족은 문명과 접촉을 하지 않고 사는 순수 원시 부족입니다. 아마존의 눈물을 김남길 씨가 나레이션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좀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 북극의 눈물이라는 걸 또 저는 그 전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본 적이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다큐 쪽으로. 근데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얘기 듣고 나레이션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근데 이 아마존의 눈물이 이제 그 원체 화제가 돼서 극장판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그때도 제가 나레이션. 그렇군요. 또 어느새 또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영화도 찍으셔가지고 우리 또 황호순의 씨랑 제목이 폭풍전야입니다. 예. 제목이 세요. 예, 폭풍전야. 제목만 세요. 제목만 세요. 멜로거든요. 멜로.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격정 멜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멜로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스킨십이나 뭔가 그 감성적인 부분을 말로써 전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영화는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전달을 어떻게 합니까? 전달은 방법, 그냥 예, 다른 방법으로. 뭔 전달? 영화 폭풍전야는 비밀을 간직한 탈옥수와 지독한 사랑의 상처를 입은 한 여인의 짧고도 운명적인 사랑을 강렬하게 그려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남길 씨가 그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도 또 그렇게 잘하세요. 김남길 씨는 드라마 선덕여왕 중 상대역이었던 덕만을 향한 노래를 불러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게 됐죠. 이효원 씨랑 한번 듀엣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이효원 씨랑 듀엣을 해보고 싶은데 이효원 씨는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팀 이름도 좀 이렇게 합쳐갖고 비담 덕만 이만. 우리 또 김남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에 대한 내용인데 요새 그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고 자주 봐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우리 신세경 씨 있습니다. 네, 청순 우리 가정부인데 그분이 이상형으로 김남기 씨를 꼽은 거 들으셨어요? 예. 저기 그런 것도 잘 들으셨다. 그 목소리가 특히 신세경 씨. 네. 이상형 얘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붕 뚫고 하이킥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작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목소리 신경 좀 쓰시네요. 예, 저 신경 썼어요. 예, 예. 저 목소리가 달라질 것 같은데. 조만간 이제 팬미팅 형식으로. 예. 또 이제 생일 겸해서.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솔직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제가 뭐 노래도 불러드리고. 아, 노래 들어간다. 네.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김남희 씨한테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은데. 그때 사회작품 있나요? 예, 예. 예. 좋은 연기 좋은 작품으로 거듭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남기 씨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